과연 현아는 맛있게 먹어줄지 반응이 궁금합니다. 일어나, 너 좋아할 거 아저씨가 준비해놓은 거 있어. 아저씨가 고기는 준비해도 맛은 있거든? 치즈 진짜 많이 넣었어. 어떤 강요나 권유도 없지만 부모님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잘 따르고 이해해주는 어린 현아. 아, 진짜 어머니는 감동이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꼬마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홍 PD의 작은 선물입니다. 어머니 김대 차하고 가자. 좋아. 좋아? 얼마만큼 좋아? 할머니 딸만큼? 그것보다 더. 더? 오, 역시. 보람이 있어. 아저씨가 만들어준 보람이 있어. 맛있게 먹어. 고마워. 맛 좀 보세요. 네. 이런 건. 부부목까지 푸짐하게 준비한 홍 PD. 약이 많다. 아, 여기 면이어가지고. 토마토 소스. 평소엔 입에 대지 않는 음식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홍 PD의 정성에 맛을 봅니다. 이제 현아국까지 뺏어서 드시는 거예요.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환상적이어서. 그리고 산속에서 이거를 새벽부터 하셨다니까 엄청난 정성이었겠다. 제가 요리를 해보지만 아무리 간단한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도시에서 옛날에 한번 먹었던 기억들이 그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진짜로.